이거 중파 상세. 뭔가 필요. 작전의 설명을 부탁. 夜は舞台の K-1 です。私はお尻が好きです。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간만에 광고 방송으로 돌아온 김나송입니다. 자, 오늘은 드디어 콜라보, 니케 콜라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. 그 유명한 이제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이죠. 니어 오토마타의 2B와 A2가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, 그리고 이제 스킨들, 코스튬들도 여러 개 추가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잠깐 해봤는데 계속 이제 기대감을 부풀리는 말이긴 한데, 이벤트 스테이지 생각보다 퀄이 좋아요. 그 특유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놨음. 뭔가 니케는 항상 콜라보 할 때마다 좀 진심임. 진심인 게 살짝 느껴짐.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거 그 PV조 한번 보고 갑시다. 이번에 배포로 주는 그 스알? 뚜비 뚜비 요로야 소속 뚜비. 여기서는 어이구 아! 보면은 A2도 이때 모션이 살짝 이제 다리 꼬면서 저게 夜は舞台の K-1 です。私はお尻が好きです。あ、あ、あ、あ、あ、飛んじゃおう。はい、飛ぶ。あ、あ、あ、あ、あ。반갑다. 요르아 소속 K-1 김나송이라고 한다. 참고로 난 엉덩이를 좋아한다. 이름 앞이 안 보이는데? 어쩔 수 없다. 네, 반갑다. 명령은 듣지 않겠다. 네, 어쨌든 오늘 이제 니케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뭐가 이제 바뀌었는지 뭐 하나씩 살펴봅시다. 뭐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캐시 상점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하면은 저거 사셔야 될 거 꼭딱딱. 그리고 이번에 결제 시스템도 살짝 바뀌었더라고. PC 보면은 예전에 카드만 결제됐었는데 막 카카오페이도 되고 그래. 이게 그 뭐 언제 나오니? 국내 클라가 아예 나온 거니? 밀렸어요? 네, 정답입니다. 네, 9월 7일에 나온다고 해요. 저도 전달받은 걸로는 네, 이제 9월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답 맞추신 분들께 이제 짝짝짝. 그래서 한 거 우선 둘째 치고 何か必要? 이거 중파 상세. 何か必要? 이게 이제 이벤트 스테이지 진행하면 배포 코스튬. 작전의 설명을 부탁. 와, 근데 이게 디자인이 장난 아니다. 옷이 여기 막 심미적인 그 아름다움이. 야, 이거 그 처음에 니케 처음 광고할 때 그 약간 그 볼륨 봤을 때 그 느낌인데? 어브노멀 콜라보 친구들은 다 어브노멀이죠. 화력형 화력 코드고요. 자결 코드 그 다음에 방어형입니다. 방어형이니만큼 이제 AR 들고 있는데 공격 개수가 좀 많이 낮아요. 그런데 세간에서는 이제 2B의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한다. 왜냐? 얘가 이제 최대 체력이 올라간 만큼 공격력이 증가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안 써봐서 몰라요. 당연히 안 써봤겠죠. 어제 진짜 가차 참느라 혼나온 줄 알았습니다. A2 9월 7일부터죠? 네, 9월 7일부터 이제 기간 한정으로 픽업이 된다고 합니다. 何か言いたいことでも? 오이, 갑자기 사바르나. 機械生命体をぶっ壊すことだ. 나 광고 방송 중이지. 이번에 브리드. 오늘 저와 함께 풍경을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? 뒤에 보면은 은은하게. 여기까지 알아보자. 한번 가볼까요? 광고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시간입니다. 투비 투비.
원래 이주병까지는 이제 묻어두고 가는 게 맞아. 아이 딴 것도 아닌데. 오늘 그냥 뭐 천장 치든 주얼 다 털리든 나는 괜찮아. 딴 것도 아니고 투비인데. 아 그래 님들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지금 투비가 이렇게 뿅 하고 나와도 명하면서 끝낼 겁니까? 이제 시작임. 아니야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욕심 많이 부려야 돼. 풀코강 하려면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딱 세 개만. 어? 아 어뽀 개 터졌다. 양자년이지만 여기서 어브노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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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풀코강 달린다. 충분히 달릴만하다. 어브노멀. 아. 아 이게 맞지. 야, 세 개가 나왔는데 세 개가 나왔는데 이래야 되는 게 맞지. 이제 두 개 남았네요. 세 개 손놓고 아니야 뭐지? 몰래카메라인가? 야 그냥 한 세 개만 주라. 어 그래 투비 투비 투비. 아 아, 아 뭐야 어 필그림 제발 이사벨만 나오지 마. 아니 약속 빠진 인간들은 다 내 뒤에 숨어. 아하. 얘도 풀포강입니다.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투비 요르가 제복 뽑기 제복 뽑기 딱히 고급 모집 티켓 10개를 줘서 그런 건 아니고 제복 뽑기 이것도 알아볼까요? 시스템이 5회까지는 이게 안 나옴. 그래서 운 좋으면 이제 5회차에 바로 이제 제복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밑에 있는 보상들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. 9만원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해작이네. 한몫 잡아보자. 이야 노란색 뽑을 수 있을까? 지금 헐 대박. 가져가라. 이제 시스템이 방심하고 있을 때 빠르게 10연차를 눌러주면 쓰라리 나오면서 어브노멀이 빠바방 어브노 으악 홍련이라도. 아니 얘는 사랑스러운 분. 아 나 이 광고 방송 때마다 맨날 나와. 아니 이사벨은 이사벨이 지금 사코강인 게 말이 되냐고 이게.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인 거죠? 조금씩 바뀌어 있는 느낌. 야, 진짜 잘 나왔다. 그 모델링이며 보면.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니어 오토마타를 나도 알고 있긴 한데 니케 정말 이런 아트나 저런 쪽은 진짜 죽여준다니까. 말이 안 돼. 니케스럽게 나왔어. 아 여기 지금 뿅 할 때 연출도 좀 뚝 날아가잖아. 이때 자세히 보면 약간 뭔가 만화적 연출이 살짝 들어간단 말이야. 느낌 너무 좋지 않냐? 이런 연출 보면은. 아 그러면은 이제 좀 투비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벤트 스테이지 한번 가봅시다. 이런 연출도 너무 마음에 든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단순히 본인 게임, 본인들 게임에 녹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콜라보하는 그 IP를 좀 더 배려해 준다라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. 어느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듯. 뭐 이벤트 스테이지는 뭐 이제까지 이벤트들과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. 싹 밀어놨어요. 그 니어 오토마타 구조 마냥 여기 약간 멀티 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야, 빨리 스토리나 보자. 아 스토리 너무 기대돼. 아 맞아 이 기능도 추가됐죠. 북마크에 추가되었습니다. 이 랩처 소리 되게 좀 소름 돋지 않냐? 얼마 후 잘 나왔다. 근데 뭔가 니어 오토마타스러우면서도 니케스러우면서도 퀄리티는 오히려 더 올라간 것도 보이고.
어쨌든 저거잖아. 이번 랩처 협동작전 랩처 게이트키퍼잖아. 게이트키퍼가 저거긴 해. 잘하리긴 해. 잘 데리고 와. 공장 쪽에 뭔가 있구만. 공장 하면은 메인 저기 챕터 2, 3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. 어? 속이 비어 있다고? 뭔 소리야? 공간 랩쇼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다고? 백색의 빛을 흩날리며 사라져버렸다. 아까 근데 PV에서도 보였죠? 막 그 뭐 빨간 큐브가 돼서 이제 막 사라지는 그 니케들 있었고 랩처들이 있었고. 아니면 이게 내가 모르는 이제 니어 오토마타 그 세계관의 뭐 저거라든지 설정이라든지.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다. 어쨌든 뭐 종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죠. 아우터 오토마타 to be continued. 맨날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. 언제 기다려 또 스토리 2 나올 때까지 언제 나오는데 이거. 뭘. 인게임 들어가면은 이제 UI가 좀 다르거든. 보세요. 여기 보면 이게 다 달라. 오른쪽에 지금 버스트 게이지도 다르고 폰트 뜨는 것도 다르고 그죠? 재장전도 다르죠 보면.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개인적으로. 아 아니 만든 거야 유사 음악을. 세메츠 간료. 이렇게 살짝 보셨고. 그리고 이 이번 이벤트의 꽃 미니 게임. 아니 UI 같은 거 너무 잘해놨어. 니어 오토마타에서도 이제 해킹을 하죠. 그러니까 여기 미니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맵의 특정 지역을 가서 해킹. 음악도 8비트로 바뀌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너무 좋아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IP와 콜라보를 했어. 그러면 무조건 니케는 내 상상 이상일 것 같아. 아니 상급도 아니고 그냥 최상급이라고 생각해요. 인연. 아 맞다 인연 스토리. 인연 스토리도 볼 수 있지. 선물 받아라. 아 그래 너무 이게 콜라보 나올 때마다 퀄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네.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니케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 아우터 오토마타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는데 재밌네요. 역시 항상 고퀄리티의 스토리로 보답하는 니케답긴 하다. 사실 그거 말고도 장점을 꼽아보면은 원본 IP와 콜라보 하는데도 그 원본의 특유의 매력을 해치지 않음. 해치지 않고 니케 스타일로 잘 녹여냄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복귀하실 분들은 복귀하시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새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9월 7일부터는 이제 한섭에서도 저거 한국 버전 PC 한국 버전 PC 버전이 이제 정식 출시되기 때문에 출석 체크 이벤트도 짜자작이 있으니까 지금 딱 시작해서 2B와 함께 신나는 방주 디펜스를